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2일 공개 방송 진행을 합니다. 지난 6월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발된 아쉬움을 담아서 더욱더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또 라이브 채팅창 상단 고정글에 커뮤니티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인사들이, 속속들이 최고위원 출사표 던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시간, 김민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1일에 출사표 던지셨는데, 일단 출마를 결정하신 배경도 궁금하고요. 자, 출마 선언을 당원전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선택한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당원전에서 하는 것은 네.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처음 쓰기 시작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당원 주권 시대라는 화두가 예. 요새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당원전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요. 제가 최근에도 당원들하고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당원대회로 이름조차 바꾸는 그런 큰 흐름에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 하는 것이 당원들께 대한 뭐 도리고 예의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 때문에 하게 됐고요. 출마하게 된 배경을 글쎄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자면 책임감. 책임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폭풍 같은 전국 속으로 지금 들어가지 네. 않습니까? 살기는 국민이 어렵고 또 총선에서 심판은 받았는데도 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싸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선 대선 승리하고 집권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싸우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면서 싸워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점인데 이새 지도부의 역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민주당의 집권 준비다. 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잘 챙겨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볼때 제가 제일 적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책임감을 갖고 책임감에서 이렇게 최고위원 도전하신다는데 출마 선언 내용 중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 직권 출발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거. 막이 부분이 눈에 띄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재명 대표만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뚫고 또 총선을 큰 승리를 네. 이끌어낸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또 연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언급되는 것일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할 때, 네. 그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자, 거기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텐데, 저는 제가 이제 본격적 집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 제가 민주당의 집권 플랜을 준비하겠다, 집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어떤 집권 플랜으로서 첫째가 당원의 강화, 두 번째 정책, 세 번째 사람, 이세 네. 가지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후보마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은 그렇게 조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조금 차이가 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출마 선언 의원이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고 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최고위원 선거가 많은 분들이 출마를 도전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이번에는 우리가 흔히 좀 공격력이 있다 하는 네. 강타자들이 많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많이 대부분.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전국이 비상하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워낙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국민의 분노가 높고 예. 또 막무가내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공격력을 가진 분들이 지도부에 포진해야 되겠다는 아마 본인들의 생각도 있고 주변의 권유도 아. 있고 그래서 많이 나오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나옵니다. 예, 이원주 의원까지는 쫄립니다. 참다고. 예. 좀 쫄린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만 최고위원들 중에 지금 우리 의원님만의 가장 큰 강점 뭐라고 보십니까? 자평을 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일이 주로 어떤 방향을 네. 잡거나 또 새로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또는 큰 선거,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의 방향을 이렇게 크게 끌고 가는 뭐 이런 일을 주로 해왔던 것 네. 같습니다. 가령 최근에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당원 주권의 흐름을 갖고 당이 조금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갈때 제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의
어떤 투표 비중을 넣어야 한다. 네. 이쪽에 그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지금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 투표 룰 자체, 예비 경선의 룰 자체에 당원들의 어떤 비중을 넣는 제도 개선도 그렇게 예. 된 거죠. 총선 전에 당이 이제 분열적인 신당론이 나왔을 때 제가 이건 사쿠라 신당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네. 사실 쉽게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못할 텐데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지난 총선 때 제가 이제 상황실장을 맡았는데요. 네. 아마 현재 당의 현역들 중에서는 총선, 지방선거, 대선 포함해서 큰 선거를 전체적으로 직접 이렇게 총괄해서 치르거나 그걸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이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좋은 후보들이 나오셔서 다 역할이 있으실 텐데 네. 그중에서 지금 꼭 필요한 이 민주당의 큰 이 폭풍 속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의 방향을 잡고 그걸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어떤 전략적 감각, 또 설계력, 그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이끌어본 역량, 이런 경험 등등에 있어서는 검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선 룰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 중앙의원 100%에서 중앙이 50, 권리당원 50. 요 바뀐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비 경선 룰이 바뀐 겁니다. 예비 경선 룰이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과거에는 이게 이제 중앙의원 100%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당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선호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앙위원이라고 하면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인데요. 그렇죠. 그쪽에서의 예. 어떤 친분 관계나 이런 것이 약한 경우에는 사실은 본선에 오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것이 바뀐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이제 제가 그 제도에서는 직접 제안하기도 했던 거예요. 당원 주권을 반영하려고 그때, 했던 것이다. 예, 그때 제가 이제 예. 제안했던 것이 주로 예. 반영된 건데요. 이게 이제 훨씬 불가측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래의 당원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선호가 있는데 아무래도 중앙 어떤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영향력이 적었던 분들도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아하. 해서 지금 12분이 나왔는데 실제로 본선에 네. 이 예선을 통과해서 어떤 분들이 올라갈 것인가가 이게 예측 이 좀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종래의 여의도 문법 네. 미 많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약간 조직력이 예전에 강하고 이런 분들보다는 이제 당원들에게 직접 지지를 받는 분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옛날 방식의 조직력이라는 예. 개념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거의 퇴조해가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어쩌면 좀 맞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큰 방향에서는 그게 한편으로는 과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어려워지는 것이긴 하지만 네.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에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그냥 최고가 되면 안 된다. 수석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도전도 수석 최고십니까?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로는 뭐 이것은 저 그냥 결과와 순위, 당락은 당원들께 맡기고 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석이 어쨌든 최고위원 선거에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당대표 선거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 예상됐는데 김두관 의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김두관 의원께서 결국 이제 어떤 메시지를 네. 내놓으시냐가 관심이고요. 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전체 당원의 흐름이나 현재의 지지세를 보면은 어떤 누가 될 것인가의 문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상황상 보는 것이 봤을 때는 현실적이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 당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으실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어쩌면 누굴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이 앞으로 가야 될 메시지를 본인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이게 뭐 대표 선거도 그렇고 최고위원 선거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어떠어떠한 역할, 그렇죠. 어떠어떠한 예. 방향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운데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실 것인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김두관 전 의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본인 희생도 있는 거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도전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출마를 이제 최종 결심해서 아직 네. 발표하신 건 아직은 아니니까 아니지만, 모르겠지만은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보다 지금 시기상 먼저 진행되긴 하지만 국민의힘은 7월 23일입니다. 민주당 8월 18일이고요. 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대에 비해서는 좀 흥행과 주목도 떨어진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흥행도 흥행 나름인데요. 네. 꼭 막장이 흥행은 아니잖아요. 아~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는 어떻게 지금 이 국면에 네. 예를 들어 최혜병 특검을 이렇게 피할 거냐 저렇게 피할 거냐, 아니면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도 내가 친하냐 아~ 누가 덜 친하냐 뭐 이런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여러 명이 나와서 숫자를 겨룬다는 것을 가지고 과연 저걸 흥행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느냐 안 따르냐인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통상 총선에서 저렇게 치고 나면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네. 어떻게 반성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아예 그러한 화두는 없다라는 점에서 과연 그것을 흥행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그게 이제 결국 크게 보면 망조가 된 건데요. 아, 이 망조라고요? 예. 네, 아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보십시오. 과거에 보면 과거에 어떤 여당, 여권들은 어려움이 있고 나면 요만큼씩이라도 뭐 단 몇 명 또는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바꾸자, 혁신하자 이런 얘기가 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완벽하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그 기운이 쇠해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나쁘다고 보시는 거군요. 자, 또 현안 얘기도 조금 드려보면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국방위에 계시다 보니까 최상민 특검법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본회의 통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네. 그 최혜병 특검을 통과할 때 전후의 국회의 상황을 네. 보면은 한마디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특검을 사실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시기를 놓고 보면 최혜병 순직 일주기하고 대략 지금 맞는다. 네. 또 탄핵 청원 국민의 어떤 그 청원 시한 7월 20일 뭐 그에 맞는다 이런 것이 있어서 네. 최대한 그 시기를 어떻게든 넘겨보려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네. 또 중간에 그 김병주 의원의 한미일 동맹 네, 뭐 정신 나간 발언이었죠. 네를 놓고서 국회를 파행시키려고 했던 것들도 보면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궁색했습니다. 네. 아 근데 결국은 필리버스터도 통상 보면 이게 할 얘기가 딱 있고 자신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아. 보면 그 필리버스터가 정말 시간 때우기로 가면서 저 보면서도 야 저래 가지고 24시간을 할 수 있겠나? 졸기도 했잖아요. 아, 우리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네. 야 스스로들도 저렇게 자신 없고 힘이 없는 필리버스터를 왜 하지? 이런 것이 있었고 한미일 동맹 문제만 해도 네. 바로 그 다음 날 꼬리를 내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전당대회가 망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에서 결국은 국민의 뜻과 맞지 않고 옳지 않는 일을 하면 네. 그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지금 그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경찰 수사 심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 등등 불송 취결 내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도 비공개로 오늘 비공개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은 결론을 거의 이제 네. 내놓고 하는 것 같은 내놓고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 일이 딱 생겼을 네. 때 제일 처음 다른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렇지만 이 일은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 국정조사를 앞두고 예. 그 저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박종훈 대령이 나와서 이렇게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예. 또 거기에 다른 상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떤 표정, 또 말의 진실성,
그다음에 그 임성근 단장의 이야기에 대한 김경회 변호사의 어떤 모순의 지적 이런 등등을 보면은 우리가 상식과 그냥 어떤 국민의 이 눈으로 딱 보는 직접 보는 판단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판단을 볼 때 국민의 누가 아 저게 대통령과 그 주변에 그걸 옹호하려 한 사람들의 말이 맞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정원 대령의 이야기가 진실성이 없고 뭔가 사심에 의한 것이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최혜병 특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국민 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을 덮을 수가 없다. 애초부터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다. 이걸 무리하게 자꾸 진실의 독을 덮으려 해봤자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건지도 아니 그건 이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모든 정황과 증거가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의 우리가 경로라고 하는 그 뭔가 그 육성과 직접 그 개입과 관련된 그 증거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그 마지막 이른바 우리가 가령 지금 탄핵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얘기하는 좁은 의미의 명백한 증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공이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습니다. 제6호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향후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네. 다 해야죠. 법사위에서의 입법청문회가 있었지만 지금 뭐 법사위가 지나갔어도 며칠 전에 국방위에서도 저희가 법사위 청문회 등등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쟁점이 조금 더 좁혀졌구나라고 해서 국방위에서 사실은 그날 관계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다룰 수 있었는데 예. 그날 또한 국방위를 국민의힘에서 파행시켰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그 최혜병 특검 하기 전날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파행시킨 것인데요. 그걸 뭐 계속 파행시킬 수도 없는 예. 것이고 이런 각 상임위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 등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대통령 탄핵 청원입니다. 지금 오늘 보니까 118만 명이 지금 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7월 20일이니까 시간도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정말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 청원에 동의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민주당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요? 국민의 마음은 이런 네.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 이 정권의 임기가 3년 남아있지만 예. 아마 솔직한 국민의 그 마음속은 총선에서 심판하고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변화할 기색이 없고 아예 덮는 쪽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식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고 또 그 분노의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지금 거부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 대통령은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것이 매를 벌고 있다 이거는 매를 벌고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의 본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네. 이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그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하나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국회에서 일단 그 탄핵 청원이 저렇게 됐을 때 취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소위에서의 청문회 논의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관련 청문회 얘기, 뭐 저는 사실은 국회를 많이 보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할 수 있구나. 입법 청문회라는 것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네. 탄핵 청문회 이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의미가 네. 한편으로는 심판이고요.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잘 해나갈 가능성이 네. 없기 때문에 국민이 위임한 권한 중에 국회가 최대한 주도해서 해봐라 라는 국회 주도성을 강화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또 그거를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그 책임을 다 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어떤 주어져 있는 권한과 권능을 다
활용해야 한다. 그 점에 있어서 주저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이번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탄핵과 관련한 청원이 있을 때 사실은 이렇게 탄핵 청원을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많이 모르셨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예.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절차들을 네.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해가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전 걸 얘기를 했나 봐요. 129만입니다. 지금. 네. 댓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118만이냐고 벌써 130만 다 돼가고 있다. 라고 사실 과거식으로 예. 본다면은 이게 온라인에서의 이게 꽉 차서 폭주하고 네. 진행이 안 되는 일시적인 상황까지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거식으로 본다면 광화문의 길을 꽉 채우고 넘친 거죠. 그런 모양새가 온라인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좀 다 돼서 마지막으로 또 출마의 변이라든지 또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님. 예. 정말 이 전국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네. 폭풍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이 정권을 종식시키고 그러면서도 또 안정적으로 이 민주당의 집권을 준비하는 일,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역량,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의원들을 모시고 릴레이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병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자, 의원님. 네. 가장 일찌감치 제 기억에 지난 네. 24일 정도쯤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마 결정하게 된 배경도 말씀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사항이 아주 네. 절실하고 또 사명감 때문에 했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가 도를 지나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막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절박감 또 사명감이 있었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여러 분야에서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고 민생이 후퇴하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후퇴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저같이 수십만 대군을 지휘하던 육군 대장 출신이 네. 지휘하던 판단력과 결단력, 행동력, 추진력 있는 사람이 네. 최고위원이 돼서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네. 네. 뭐 재선 의원이니까 충분히 최고위원 이제 도전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네. 네. 12분이나 도전을 지금 네, 그렇죠. 더 있을 수도 네. 있고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당대표가 아닌 최고위원에 출마 선언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대 와서 네. 열심히 일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열기가 네. 또 열정이 넘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으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네. 저도 이 정도 많이 지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컷오프도 네. 막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많기 때문에 네. 야, 최고위원 컷오프 보일 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 주셨지만 이 많은 이 후보들 쟁쟁합니다. 제가 뭐 일일이 네. 나열하기도 뭐 저희 또 이 뉴스 인사이더에서 한 분씩 릴레이 인터뷰를 한번 할 것 네. 같은데 네. 이 후보님만의 우리 김병주 의원님만의 강점은 네. 대장 이겁니까? 아 그것만이 아니죠. 네. 그 사실 육군 대장으로서 수십만 네. 대군을 지휘하던 당시에 판단력이라든가 결단력 또 희생정신 네. 애국심 이런 것들이 밑바닥 있게 되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 4년 동안 와서 하면서 네. 민주당의 약점이 안 보였는데 아. 이제 민주당의 강점으로 바꾸었어요. 예. 그걸 입증을 해 보였고요. 음흠. 이번에도 사실 뭡니까? 저 동맹 문제를 지적해서 네. 국민의힘의 약점이 안보가 되는 이런 걸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 추진력과 음흠. 행동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행동력, 추진력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늘
국가를 생각하면서 숲과 나무를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몸에 배어 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 그랜드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고위원으로서 대표를 도와서 이끌고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그것은 아마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많이 입증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대통령실 졸속기적 할 당시에 제가 496억 듣는 거를 아니다 1조 이상 든다고 했는데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 문제가 있다, 도감청 염려가 있다, 미군으로부터. 그런데 실제 됐죠. 사실화되고요. 또 방공진지에 문제가 있어서 하늘이 뚫힐 수가 있다 했는데 무인기에 뚫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전략적인 사고와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걸로도 다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만의 장점 이런 걸 살려서 개혁과 안보를 우리 당에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겁니다. 다만 이번에 경선 룰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 중앙위원 100%에서 지금 50대 50,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이렇게 룰이 바뀐 거, 예비 경선 룰이긴 하지만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까요, 이번 선거에서? 네, 많이 한다고 봅니다. 중앙위 100%에서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중앙위 100%일 때는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500명 정도 중앙위원들. 또 조직이 있는 분이 좀 유리한 거죠? 조직이 있거나 또 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번에 50% 권리당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권리당원 투표가 상당히 영향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동안 누가 윤석열 정부와 잘 맞서 싸워왔느냐, 누가 당을 위해서 일했느냐가 금방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개 속이긴 합니다, 사실은. 자, 당대표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고위원은 아주 흥행인데 12명 이상이 도전하시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아마 하실 거고 김두관 전 의원 정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딱 두 분 나가는 겁니까? 좀 더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후보 등록입니다. 요것은 뭐 내일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 전 의원께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든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 오늘 좀 아마 그 출마 선언을 다시 할 것 같은데 오늘 내일 중으로 그걸 지켜보시죠.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비전도 얘기하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자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번 전대의 의미 최고위원 지금 도전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당대회는 22대 들어와서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22대 총선 민심이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를 막아서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데도 바꾸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는 실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고 정권을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찾아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랜드 계획을 세우고 잘 싸울 수 있는 어떤 지휘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표를 몰아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단순히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지휘부를 뽑는다는 것은 비전, 정책을 어떻게 2년 동안 앞으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제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2년 동안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실 것 같고요.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비전을 계속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상대 당이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또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보면요. 지금 뭐 논란이 좀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비전이나 정책 경쟁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간의 문자. 이것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문자를 가지고 궁중에서의 암투 싸움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변하느냐.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중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태도 변화가 네.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마음이 네. 한동훈 후보를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뭐 딱히 안 좋아한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가 있죠. 권력의 네. 생리상 권력이 2위권자가 항상 1위를 넘보잖아요. 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지지가 거의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대권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것이 네. 일반적인 정치나 정치공학이니까 각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맞습니다. 이 인자를 인정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음흠.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관계했던 인연과 또 상급자와 뭐 하급자로 예, 살아간 예, 그런 그렇죠. 인연들 때문에 예. 그것을 쉽게 꺾지는 못할 겁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총선 전에는 예. 대통령실에서 막 이렇게 의도를 알아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따라줬는데 네.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죠. 총선에서 실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그런 의중이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국방위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제입니다.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어제 수사 결과 발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또 네. 향후 계획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수사 결과 발표가 참 네. 너무나 미진하고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네.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최상병 사망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공하고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라든가 네. 정황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줬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께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시기면과 내용면이에요. 네. 시기는 왜 발표를 1년 동안 수사를 해왔는데 이 시점에 하느냐. 하필 이 시점에. 네, 1년 기다렸다가.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앞둔 시점에 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딱 주기 위해서 그거 봐라 경찰에서도 불송치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그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는 명분을 준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그것은 잘 조율됐겠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정황과 또는 증언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예.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경찰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더 특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수사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얘기한 말을 지켜야 돼요. 수사가 미진할 경우는 자기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한다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요청하겠다 얘기했어요. 기자회견에서 예. 이것이 수사가 미진한 증거고 방증이니까 그야말로 이번에 특검법을 수용해라. 국민께 수용해라.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국방위에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국방위보다는 뭐, 지금 법사위도 이것은 있고, 이미 예. 이것은 공은 우리 당 전체로 넘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법이 발의돼 있고 그다음에 또 국정조사도 원내 지도부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설은 우리 원내 지도부가 주로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조사도 실시해야 네. 된다. 네, 네, 예.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을 이게 일약 스타로 한 맞나요? 이런 말씀. 100대 1로 싸워서 네. 싸운 역시 장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게 5일 날입니다. 네. 정신 나간 발언.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 네. 정신 나간이 포함된 발언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지금 논쟁이 됐었는데 국방위도 취소되고 대정부 질문 다 취소되고 그때 지금 상황이 아주 벌어졌었는데 혹시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똑같은 발언 하시는 겁니까? 네, 당연하죠. 아하. 왜냐하면은 동맹은 국가 운명을 네. 좌우하는 겁니다. 동맹 그런데 이제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네. 썼는데 한미일 동맹 속에는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이 포함되는 네. 겁니다.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영토적인 야심이 있는 일본과 어떻게 동맹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그래서 6월 2일 날 국민의힘 논평에 한미일 동맹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네. 제가 3일 날 국방위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하루 그리고 또 예. 이틀 후인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도 그 주제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쳤어요. 충분히 국민의힘 알고도 안 고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아주 강한 노조로 얘기를 지적을 한 것인 거죠. 그런데 대래 국민의힘에서 저보고 사과하라 네. 정신 나간 표현이 가하지 않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아서 파행까지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저도 뭐 장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맹이라는 네. 거는 군사 동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동맹 없으면 미국하고는 한미 동맹은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네. 일본하고 동맹이라니요. 저는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이 안보 협력 정도, 군사 네. 협력 정도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네, 동맹이라는 그렇죠. 거는 한 나라가 네. 만약 침범 당했을 때 자동으로 개입하는 현상. 네, 그럼 자위대가 우리 한반도 땅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 표현 자체가. 네, 그럼. 그런 게 다 내포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정신 나간이라는 걸 썼던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정신인 사람은 그런 단어를 쓸 수가 못 없죠. 쓰죠. 예. 예, 동맹은 예를 들어서 공동의 적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같이 거죠. 싸우는 적과 겁니다. 함께. 예. 예를 들면은 우리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군합발이 한반도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네. 쿠릴열도에 러시아하고 일본이 분쟁을 하거나 전쟁하면 우리가 러시아 싸우러 가야 싸워야 되고 센카쿠열도 예. 위다오다오 예.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싸우러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 중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것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정신인 사람은 한일 동맹을 언급할 수 없는데 네. 집권당에서 이걸 쓰고 있잖아요. 아하. 그리고 지적했는데도 안 예, 고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고 정신 나갔다는 표현도 막말이 아닙니다. 네. 사전에 보면은 그것은 막말이 아니고 관용구로 나와요. 네. 그리고 예제까지 나옵니다. 저 사람은 얘가 어떤가 하면은 추운 날인데도 반팔을 입은 거 보니까 정신이 나갔네 이렇게 쓰고요. 아, 정신 나갔다는 표현 그렇죠. 얼빠진 아니면 얼빠진. 이승기 노래 노래도 정신이 나갔네 있고요. 군에서도 왜 아주 위험한 훈련, 유격훈련이나 네. 사격훈련 할 때는 정신을 차려라 그렇죠. 이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신 그렇죠. 나가면 안 된다, 정신 네. 차려라 해서 그렇죠. 일반 관용구로 봐야 되는데 그걸 터집다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은 그 당시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아하.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 표현, 논평에 썼던 동맹 표현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바로잡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잘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사과, 국민의힘이 사과할 줄 잘 네. 모르는 정당인데 네. 사과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네. 정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 방식은 마음에 안 들죠. 아. 문자로 그냥 그 기자단에 이렇게 뿌렸어요. 네. 알려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정정합니다 했는데 실제 이것은 아주 중대하고 또 온 108명이 나서서 저 사과하라고 기자회견하고 파행까지 갔으면은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오든 대표가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용어를 절대 쓰지 않겠다. 네. 진짜 안보는 신중하겠다. 이런 것들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문자로 보낸 거는 안 맞죠.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사과를 했다. 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보니까 언론에서 주목을 안 했어요. 예. 사과한 사실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좀 공표를 해달라 네. 말씀하시는데 네.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는 쪽도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네. 대구시장인데요.
한미일 동맹 표현 이걸 아직 안 바꾸고 있습니다. 네.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제 정신이 지적하셨죠.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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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3월 달에 페이스북에 한미일 네. 동맹이란 단어를 써서 제가 저 페이스북으로 이거 잘못됐다고 네.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 고치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대정부 질문에도 그걸 네. 지적을 했습니다. 요 얘기도 하셨어요. 네, 같이 예. 하셨어요. 했더니 예. 오히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예. 저를 공격했어요. 예, 예.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인데 또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렇게 하면서 본 진작 고치질 않고 있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안보 협력이다 했는데 네. 당의 당론도 따르지 않고 아직도 안 고치면은 홍준표 시장은 과연 지금 일본과의 동맹을 인정하고 아. 있는 것인지 예. 응답하라라고 제가 그 다시 페이스북으로 그 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네. 야, 참 이거는 사실은 네. 뭐 우리 의원님은 대장 출신, 저는 육군 소령 출신이다 네, 보니까 그렇죠. 어쩌면 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용어가 중요합니다. 아, 쉽게 그럼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면 네. 이래 따지면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동맹입니까? 아니잖아요. 아, 큰일 날 일이잖아요. 러시아랑 네, 중국이랑 네. 동맹입니까? 그런 말 쓰면 큰일 날 일인 것처럼 네. 일본하고 동맹이 아니거든요. 네. 아, 일 수도 없고 뭐 나중에 그래 되면 몰라도 아닌 상황에서 함부로 썼다면 그거는 집권 여당이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108대 1로 싸우셔가지고 네. 그래도 사과를 받아냈다. 이거는 네. 댓글에서도 108대 1 역시 대장님이시다. 네. 장군님 그렇죠. 멋져요. 네. 멋져 이렇게 네. 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보고 육군 소령인가 처음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네, 아주 소령. 훌륭한 소령이었습니다. 비슷한 데서 근무를 또 한 기억 인적 보도에서 아마 대령으로 네, 계셔도 제가 네. 소령으로 잠깐 네. 근무했던 또 기억도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더 힘줘서 네. 얘기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네. 정책이 한일 동맹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지난달에 한미일 연합훈련을 대규모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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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프리덤 엣지라는 명칭 하에 훈련을 했는데 지상군만 빼고 수중, 해상, 공중, 사이버 이런 모든 다 여러 영역에서 대규모 훈련을 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한미일, 일본과의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보여요. 예. 대규모 훈련하려면 어떻습니까? 지휘관계를 그렇죠. 해야 되고 각 국가끼리의 연동체계,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 네. 연결. 그럼 이게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에서 일부 홍준표 시장처럼 이런 걸 계속 쓰는 이유는 한미일 동맹함, 한미동맹 익숙하니까 그 일자에 오면 별로 이상한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부지불식 간에 일본과의 동맹을 가는 거를 이렇게 하다가 은근슬쩍 한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혹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도 더 네, 얘기를 더 얘기해서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했고 이제 국민들께서도 동맹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예. 그 단어가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특히 정신을 제 정신이 이제 국민의힘이 돌아온 것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무분별하게 쓰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네. 자, 이 현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진짜 많은 상황인데 뭐 7월 20일까지 기한을 지금 한다 그러면 200만 명도 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또 대응을 하시게 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핵 청원이 이렇게 네.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130만 엄청난 수인데 네. 아마 국회 서버 능력이 좀 컸으면은 네, 네, 네. 벌써 200만 돌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봐요. 대기자들이 네. 많았고요. 네. 이것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있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2차로 이제 청원의 형식으로 탄핵 청원의 형식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마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법사위에서 청원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명확한 법 위반 사항이 없으면은 탄핵의 단어를 쓰는 것을 좀 금기시 여겼어요. 그렇죠. 조심했어요. 네, 사실은 탄핵 뭐 중단 헌법 네, 법률 네, 위반이 돼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사실 시위 현장에서는 집회 현장에서는 탄핵의 단어를 썼더라도 네. 국회의원들은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네. 뭐, 법사위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참 심각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민심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네. 윤석열 정부는 정확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도 제 정신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신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최상병 특검법에 네. 대해서 거부하겠다는 것들의 뉘앙스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국무회의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네. 제 정신이라면은 네. 최상병 특검법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네, 제 정신. 네, 정신 차려라.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정치권, 특히 또 언론도 그렇습니다. 자, 열불나죠. 열불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 계십니다. 자, 오늘도 속사포처럼 빠르지만 시원하고 통쾌한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나 있습니다, 벌써. 아직 아닙니다. 아직 화 안 아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동을 걸어요. 제가 화가 났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본인이 화가 했는데, 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약간 설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화가 예.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지 않죠. 예, 제가 좋은 무슨, 분이십니다. 저 좋은 사람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또 다른 방송에 갔을 때는 조금 예. 부드럽게 하실 때도 있고요. 자, 수일리 남자에서는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요. 대신해서 대신화를 내주시는 겁니다. 예.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자, 네. 지난 한 주 동안 또 뭐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 이슈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아니 뭐 두 가지 한 가지라만 말씀하면 좀 그런데 네. 뭐 좀 이따 나중에 문자 얘기를 할 거니까 네. 문자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뉴스로 계속 한다는 것도 참 코미디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자 내용을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들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지금 이 공개된 문자 말고도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문자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네. 다른 문자도 왔다 갔다 엄청 않겠어요?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럼 솔직히 뭐, 최진 교수님 저 친하잖아요. 두 그렇죠. 문자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없어요. 문자를 왜 합니까? 필요할 때만 필요할 합니다. 때만 정말 그렇죠? 필요할 때만 하죠. 근데 이 정도로 뭐 이 사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국정 여러 가지 현안에서 네.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은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국정 관련해서 당대표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을 계속 얘기를 나눴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 문자에 뭐 읽고 뭐 반응을 안 했다. 이게 논란인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네.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일에 개입을 했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답장 안 했다고 대통령이 또 화를 냈다잖아요. 네. 그것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사과를 시키든지 아니 말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화를 냅니까? 네. 화를 낼 일이냐고요. 네. 아니 부인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자꾸 그런 걸 보내냐는 둥 내가 해결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한테 화를 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세간에 알려진 뭐 그런 비슷한 내용대로 김건희 예. 여사가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지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왜 공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격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피해를 생각을 해야죠. 생각 안 해. 지금은 합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동훈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지. 오로지 그거 한 뜻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이 문자 공개됐을 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매우 불리하죠, 사실. 그런데 그런데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는 치부까지도 드러낼 수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람이 안 그러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 권력 안 그렇죠, 잡으면 되지. 그렇죠. 이 내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 정도는 관계없어.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해야 된다. 그런 삶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듭니다. 국민의 힘들도 그렇죠. 다 힘들고요. 국민도 힘들어요, 국민도. 국민들도 그걸 보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네. 이게 왜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고 그 문자를 읽었는데 안 읽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이게 왜 논란이 돼야 되냐. 왜 그 사람이 그 사람 문자를 보냈느냐고요. 창피해 죽겠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나라의 수준이 이게 뭔 수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 화가 안 나겠으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화가 좀 날라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저희는 언론 얘기를 좀 더 다뤄야 됩니다. 언론 얘기를 다루는데 지금 가장 이슈는 방통위원장 자리입니다. 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임명이 됐는데 네. 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이 네. 이 정도로 수준이 낮구나. 그리고 언론을 그야말로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저는 국민에 대한 선포라고 네. 생각해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한 것은. 네. 왜냐하면 이진숙 이분은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그 김재철 사장 때 잘 네. 아시는 것처럼 노조가 파업했을 때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전원 구조라고 하는 첫 번째 오보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 오보를 낼 당시 MBC의 보도본부장이었어요. 그 김재철의 홍보 실장인가 그때? 그 김재철의 입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오보를 냈던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있으니까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MBC 민영화에 시동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에 이제 MBC 박문진 MBC 최대 주주인데 그 박문진 이사장이 채 필립 씨라는 분인데 네. 이분하고 몰래 나눈 대화가 녹취가 돼가지고 그 녹취록이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먼저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MBC 주식의 30%를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죠. 그, 네. 대주주는 아니고 박문진이 대주죠. 아, 박문진이 70% 주식에 그리고 정수장학회가 30%를 갖고 네. 있어요. 근데 두 군데밖에 없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데가. 정수장학회 거를 먼저 팔자.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0%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대화를 나눴던 얘기들이 이 사람이 그 당사자예요. 그것도 문제고. 네. 그래서 MBC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이 모여서 MBC 기자회에서 이 사람을 기자에서 제명시켜버렸어요. 그 정도로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그리고 이분이 또 그것만 좋아하세요. 대구시장 예비 후보도 등록했었어요. 아, 정치도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대구 무슨 지역군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 동구 어딘 것 같은데요. 네. 대구에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습니다. 민주당 아니죠? 아니에요. 자유한국당 한마 그렇죠. 그쪽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말 제가 드린 말만 얼핏 들어보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 어떻게 방통위원장이 안 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게 방통위의 목적인데 네. 그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했다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첫 출근길. 발언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인 체제 유지가 민주당 책임이 있는 거다. 야당한테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것도 너무 웃기는 게 선별적으로 네.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이미 추천을 받았고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이분을 방통위원으로 추천을 해놨어요. 네. 근데 국회를 통과해야 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두 명이 추천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이 통과를 안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 안 해. 그러니까 너무 네. 웃기지 않습니까? 예.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 안 해. 자기한테 불리한 건. 최민희 전 지금 의원이죠. 최민희 네. 의원을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켰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을 7개월 동안 안 했어요. 최민희 의원을 위원을 임명 안 했다는 안 거죠? 안 했죠. 예. 누가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안 했다니까요. 예. 국회에서는 이미 추천했다고요. 민주당의 후보로. 네. 민주당의 후보로 최민희 전 의원, 그 당시에 지금은 의원이시고요. 네. 최민희 의원을 추천해서 올렸어요. 그럼 대통령 임명하면 돼. 네. 근데 이 대통령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뭐 법제처의 유권 해석 맡기고 이러면서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버렸어요. 예.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추천을 안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한쪽만 얘기하고 한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미 추천을 예. 했었는데. 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그 자리에 못 갔어요. 네네네. 그건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하. 희한한 분이네. 자, 이진숙, 이 방통이 지금 위원장이 되면 공영방송, 뭐 흉기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공영성의 정상화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지금이 정상이고 지금은 MBC만 정상이지 KBS는 네.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네네네. 공정성이 1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네네. 정상화한다는 게 이분들의 표현은
말로는 정상하지만 MBC 장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악이라고 이게 무슨 정상합니까? 아하.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언론의 원래 기능이 뭡니까? 정권에 대한 비판, 네. 견제, 감시잖아요. 그 역할 잘하고 있는데 그거 입 틀어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정상화예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다고 하던데요. 노동 권력이 잡고 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합니까? 네.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럼 노조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증거를 대봐요. 노동 권력이 뭘 잡고 있는데요, 지금? 네. 노조가 무슨 뭐 사장을 합니까? 아니면 노조가 무슨 뭐 보도 내용을 뭐 바꾸라고 그럽니까? 네. 그건 증거 있어요? 아니, 도리어 정치 권력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언론에 특히 MBC를 타깃으로 해서 20건 넘는 그런 법정제를 내리고 있잖아요. 네. 노조가 자꾸 뭘 잡고 있는데요. 그러면 노조가 잡고 있으면 그거 못하게 막았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뭐 항의하고 아니면 뭐 MBC, 뭐 YTN도 마찬가지잖아. 네. 뭐 예를 들어서 신장실이랑 같은 분 그 진행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국회의원 됐어요. 아,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 됐어요. 박지원은 쫓겨났는데 왜 여기서? 전 더 좋은 뉴스 인사이다에 그렇습니까?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네. 것이 노조가 사장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끝까지 버티지. 버티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논리가 맞지가 않다. 맞지 말... 않죠.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갖고 있는 예. 이 시각. 공영방송이 흉기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영방송을 얘기했지만 가로 열고 MBC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그분의 생각은. 그럼 흉기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흉기를 제거하겠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분이 목적이 뭐예요? MBC를 어떻게든지 정권의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진을 교체하고 이사진 교체가 8월 12일인가 15일이 임기예요. 방문진 이사들이. 맞습니다. 그 사람들 교체 사장. 해임시키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정을 안치려고 할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목적이다. 장악하는 게 목적이다. 네. 자, 아직 청문회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열릴 겁니다. 청문회에 어떤 게 쟁점이 될지 교수님이 만약 의원으로 청문위원이라면 어떤 질문 같은 게 좀 성립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했잖아요. 예, 예, 예. 출마도 하고 그다음에 발언 내용들을 보면 5.18 폄훼 발언도 있고 네. 이래가지고 지금 5.18 유가족들도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본인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떻게 하는데요? 그동안 했던 말이 있잖아요. 해놓은 말이 있고. 말도 있고. 네, 행동도 뭐 있고. 출마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걸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러겠지. 아, 그래도 저는 정치적 중립,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 사람이 해온,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네.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파적인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언론을 흉기라고 얘기했는데, 흉기라고 네. 얘기한 근거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무슨 흉기라는 거예요? 네. 아니, 언론이 대체, 정치 권력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흉기입니까? 그럼 언론 하지 말아야 돼요. 언론이 그러면 딸랑딸랑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애완견입니까? 애완견이지. 애완견입니까? 네. 네. 그래서 애완견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네. 아니, 잘한다만 얘기해주고 비판도 안 하고 무슨 KBS 보세요, KBS.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MBC와 KBS가. 네. 열 꼭지를 석유 산유국의 꿈을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그 뒤에 논란된 것은 보도를 저 뒤에 하고 하지도 않고 이게 공정합니까? 싹싹 변해가는 모습이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당연히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자, 이제 만약 임명이 돼서 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탄핵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아, 저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다면 2인 체제를 한다면 왜냐하면 2인 체제를 하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는 2인 체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겠어요? 방문진 이사 교체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걸 사장 교체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MBC마저도 정권에 장악되면 공영방송이 모두 다 EBS야 뭐 보도 시사 보도 기능이 없으니까 빼고요. 네. KBS, MBC 둘 다가 어떻게 돼요? 정권에 장악된 방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편을 아시는 것처럼 원래 편파적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 MBC까지 넘어가게 되면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없어져요. 네. 그걸 막아야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저는 임무라고 생각해요. 음흠. 아니, 저들은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요, 탄핵이 진행되는데 사퇴를 시킨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행정부가 3권 분립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라는 종항인데 국회에 부여된 탄핵을 시작했는데 사퇴를 시킨다. 이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동이에요. 네. 국회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탄핵이 추진되는 사람을 갑자기 사퇴를 시키면 그것 자체는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 행정부를 향해서 신사적으로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일한 방법을 해야 돼. 네. 예를 들면 행정부가 그렇게 무대포로 소위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입법부도 그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시군요.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네. 자, 댓글 우리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 응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랑님이 교수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요. 자, 우리 진봉 씨 보면 속이 시원. 예. 아이, 천하다. 묵묵히님. 진봉씨라 하는 거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네.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 익십 사건. 이게 지금 전당대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잠깐만요. 예. 아, 마이크가 떨어졌군요. 제가 대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20 사건 때문에 전당대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수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보수 언론이 보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대신 진행을. 마이크가 조금 예. 안 좋아서 예. 제가 잠시 좀 쉬었는데. 예. 문자 원문을 보수 언론이 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네.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수 언론에 누가 제보를 했겠냐고요. 네. 문자를 보낸 사람 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중에 한 명. 네. 누군가 보냈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이 보냈을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가 뭐 알려지기로는 이미 그 야당 관계자들에게는 많이 퍼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럼 누군가가 제보를 했겠죠. 그런데 네. 제보를 할 때 그 김규환 그분인가요? 논설위원이 네. 뭐라 하면 김건희 여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이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밖에 볼 수 없고 네. 그 흘리는 대상이 보수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흙탕 싸움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전하는 게 보수 언론이에요. 보수 언론도 참전했다. 아, 그렇게 보여지죠. 아니 이거를 공개하고 물론 이 사람들을 볼 때 이게 뭐 뉴스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공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제보를 받은 상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의 상황으로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한 거 아닙니까?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가 왜 지금 시점에 공개가 되냐고요. 근데 보수 언론이 저렇게 저거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의 네. 상황에서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언론사마다 약간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개인적이죠, 그러면. 네, 네. 이건 개인적인 판단은 전제로 네네. 말씀.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현 정부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현 정부 지키는 거. 그 조선일보가 이거 문자 공개했잖아요. 제일 먼저 다섯 개. 그러면 결국은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측. 즉 아니 윤석열 친윤계 네. 원희룡 장관 전 장관이 당대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이걸 공개를 해서 한동훈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저는 동아일보는 약간 친한계라고 보고 동아는 좀 달랐죠.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보도를 하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양측이 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본인이 어떤 그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그러나 윤석열 친윤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그런 이 사람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데 친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은요 대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에 더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네.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동훈이 되길 바라겠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됐으니까 이제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이 없다. 네. 그럼 차기 정권에 누구가 올 거냐를 재산하게 될 거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쪽으로 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도 네. 자, 좀 조선일보가 참 놀라운데 네. 직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최진무 교수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이게 자기 이익이라고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네, 말씀드린 네.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왜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날리느냐? 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보수 언론이 이익이 있습니까? 무슨 이익이냐면요. 이번에 그 문체위에서 예. 양문석 의원이 막 화내면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예, 양문석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일륜 남자랑 비슷한 상황이 거기 문체위에서 양문석 의원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아, 후배입니까? 네, 후배입니다. 선배 같은데. 아, 후배입니다. 소리를 엄청 지르시는데.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정부 네. 광고 얘기죠. 아, 광고, 광고 얘기군요. 네. 그러면 보수 언론이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광고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일단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보수 언론에게도 혜택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정권이 무너진 걸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겠어요?
안 좋아하죠. 안 되죠. 안 그리고 되죠. 자 보세요. 이번에 총선에도 TV조선 출신들이 당선됐어요. 두 명이나. 두 명. 신동욱, 그 박정. 네. 네. 그럼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민주 정권으로 바뀌는 걸 좋아하겠어요? 진보 정권으로 바뀌는 걸? 안 좋아할 혜택이 것 없어져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윤석열 후보 무너질 것 같거든. 예. 이거 큰일 나겠거든 이러다가. 어쩌면 충정이네요. 진짜. 충정이지. 자기를 위한 충정. 어쨌든 자기를 위한. 예. 자기 이익을 위한. 네네네. 이거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네. 무슨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요.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내 이익, 내가 갖고 있는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 탄핵 관련해서 지금 1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청원. 예.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죠. 네. 이게 온라인에서 130만, 또 지금도 보면 몇 시간씩 기다려서 하잖아요. 지금도 136만 네.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근데 뭐 많이 됐죠. 200만까지도 네.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마감 7월 20일까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이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인환 저렇게 뭐 기다리면서 3시간, 4시간까지 기다리면서 막 하잖아요, 청원을. 네. 그만큼 분노가 그게 다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요, 이미 네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들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데드덕이다, 이거는. 또 하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제 법사위에서 뭘 했습니까? 이 청문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청원이 올라오면 청원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국회가. 그렇죠. 예. 근데 국회가 반응을 보이면 법사위 어제 결정은 청문회 이틀간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네. 증인을 30여 명 부르겠다고 그랬어요. 네. 김건희 모녀도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예. 이게 국민 청원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민주당은 사실 탄핵 얘기 쉽게 못했습니다. 네. 아시잖아요. 예. 역풍 분다고 생각해서. 근데 국민들이 막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이제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네. 국민이 원하지 않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탄핵 얘기를 꺼내게 되고 국민의힘도 자기 입으로 탄핵을 얘기해요.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청원의 힘이에요. 아하. 청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탄핵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얘기를 일이에요. 해도 큰 문제 없이 당연하죠. 된다, 그런 분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아하. 국민의 여론이 결국 국회를 움직이고 국회가 결국 국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네.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 국민 청원 청문회를 이제 개최한다면 지금 두 사람 최은순, 김건희 그 두 분 증인으로 이제 검토가 되고 채택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어떤 주제가 청문회에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네. 이번에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최수근 해병 네. 순직 사망 사건, 주가 조작 문제, 도이치모터스 문제, 이런 주가 조작 문제 이런 게 많아요. 양평 네. 고속도로 예. 문제.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 문제. 무조건 나와야 되겠네요. 당연히 나와야죠. 나와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일에 개입이 돼 있어. 예. 이뭐 물론 의혹입니다. 네. 뭐 아직은 뭐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는 왜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부부한테 소환 통보하고 이러면서 네. 김건희 여사한테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소환을 대체 이 이원석 검찰총장 이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 이거 뭘 하지 마시고 얼른 네. 예, 얘기하십시오. 예. 화가 나서 갑자기. 이원석 총장이 뭐 볼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방송, 예. 어쨌든 예, 예, 예. 이제 이런 분들을 불러서 그걸 따져내야 된다. 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잘못된 부분인가를 알려서 탄핵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게 만드는 그 국민의 여론을 더 상기시켜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의혹은 있었지만 다 부인을 하고 수사를 안 하니까 사실관계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증인을 부르면 네. 청문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잖아. 네. 거기 뭐 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도 나와요. 맞습니다.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구야? 최재형 목사도 불렀어요. 네. 이런 분들의 말을 방송으로 모든 사람이 봐. 이게 저희가 뭐 이런 부분 사실을 이번에 그 특검법 청문회 관련해서도 임성근 네. 나왔고 박정훈 그렇죠. 나왔고 우리 다 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러면 여론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촛불이 들불처럼 횃불처럼 되지 않겠어요? 뭐 여론보다는 진실을 국민들이 아는 진실을 게 규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네. 은연 안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말 툭 예. 튀어나와요. 예. 신범철 전 차관 기억나죠? 횟수. 횟수. 예. 이런 거예요. 그럼 김건희 여사 나옵니까? 안 나오겠지. 그러면 네. 강제 구인. 해야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 예. 아니 증인 국감 뭐 감정. 증언 뭐 그거 있잖아요. 국회 감정 증인을 보면. 보면. 예. 여러 번 안 나오시면 네 있긴 한데 할지 저는 배우자라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국회가 또 이제 그걸로 고발을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청문회 탄핵 청문회 해야 된다. 당연요. 괜찮은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네.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거 지금 재판 중이고 1심에서는 MBC가 졌어요. 지금 항소심 2심 진행 중인데 MBC가
지금 김은혜 전 홍보수석 지금 국회의원인데 네. 증인 신청했습니다. 네. 출석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면 나오면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문제잖아요. 네. 이분이 사실은 당시 홍보수석 때 나와서 밝혔던 네. 내용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 국민 여러분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사건이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죠. 네네. 아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인이 네네. 안 되잖아요. 네네. 대통령도 뭐라고 본인이 얘기한 말을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하죠. 네. 그럼 증인으로 부를 사람이 김은혜 홍보수석밖에 없어요. 당시에 네.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인이 브리핑을 했으니까 왜 날리면이라고 얘기했냐. 왜 그때 그러면 날리면이라고 얘기할 때 대통령이 물어본 거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보고 얘기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래 들은 건지 누가 몰라요. 듣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될 그걸 것이다. 확인해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내용 같은데 중요하죠 당연히 김은혜 의원이 나갈지 안 나갈지 네. 자 방심위에서 지금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YTN 자막 관련해서 원래는 징계가 셌습니다. 그렇죠. 관계자 징계 이거는 정말 두 번째로 센 징계인데 첫 번째로 센 징계인가요? 그 징계에서 경고로 징계를 경감시켰는데 이렇게 수위를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는지 또 이건 어떻게 봐야 없어요. 됩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네. 나서 이유가 있어요. 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언론 보도를. 예. 방심위는 YTN의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나 YTN은 재심을 청구했고요. 방심위는 YTN이 여기 중에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을 정정한 점을 고려해 받아들였대. 야, 경영진 교체가 중요해. 김백 사장으로 그리고 잘리셨죠. 저는 YTN 라디오 진행하다가 예, 그만뒀습니다. 김백 잘렸죠. 사장이 오는 날 그날 잘렸죠. 그러니까요. 저도 잘리고 패널로서. 예,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은 있죠. 그러니까 경영진 교체 후에 YTN의 눈초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예전처럼 그렇게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제 우리 말 잘 듣네. 그러니까 좀 경감이 주자. 이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네. 일반적으로 신청해도 경감을 잘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심의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내가 내린 심의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해놓고 꼴이야. 사과하면 다 봐줘요. 그럼 다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안 한다니까. MBC는 안 해줬어요. MBC는 사과 안 했다고 안 해줬어요. 사과한다고 봐주는 경우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YTN 이야기 조금 더 짚어보면 YTN의 지금 말했던 김백 예. 사장인데요. 확대 간부회의를 하면서 1차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회사원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야, 회사원이다. 네. 언론사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그러면, 됩니까? 보도채널 아니에요? 당신 그렇죠. 회사. 언론사 하지 마세요. 회사원 할 거면 왜 언론사를 해? 아니 좋은 회사를 많잖아. 삼성, LG 뭐 등등등등 네. 현대. 현대. 그런데 가세요. SK도 넣어주세요. SK도 가고 네. 가시라고요. 아니 왜 뭐 언론사에 들어와. 언론사는요.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론에 관련된 법 있잖아요. 방송법. 예. 예를 들면 방송법 시행령. 이게 보도 채널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네. 그 법에 보면 다른 회사와 다르게 방송사는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회사는 위에서 밑에 사람에게 지시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사의 경영진도 방송을 제작하는 제작진의 경영에 대해 아니, 제작진의 취재나 보도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게 방송법. 다른 거예요. 네. 언론사가 당신들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그 말 하려고 이제 회사원이니까 존중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듣고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럼 방송법이 왜 있냐고요. 네. 그럼 방송사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회사를 하세요. 뭐라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네. 이 생각 자체가 언론을 얼마나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YTN 그 구성원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네. YTN 기자 52년에서 6년차 기자 51명이 공동 성명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선배 고원의 눈물을 훔치며 견디던 수습 시기는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인의 시간인가? 이 내용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양심을 걸고 고민하는 시간은 회사원의 시간인가? 언론의 시간인가? 되물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요. 언론사의 기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론사 그러네. 들어왔는데 회사원이니까 내 말 들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언론이 왜 됐을까? 나는 왜 YTN에 들어왔을까? 자기감 들지 않겠어요?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공동성명을 낸 겁니다. 네. 누가 말이 맞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도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민원 사주 이거 네. 의혹 관련해서
이것도 국민권익위에서도 판단했는데 예. 예상대로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야, 제대로 진짜. 판단하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권익위의 수준이 그리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네네네. 잘 보세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있을 때만 해도 네. 정말 제대로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권익위는요. 지난번에 누구야?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결론? 네. 어제 결론이 또 호놀룰루인가? 하와이 가셨잖아요. 네, 호놀룰루입니다. 호놀룰루인가 네. 뭔가. 되게. 하와이 갔다 가면 되지. 뭐 또 호놀룰루 갔다 그럽니까? 하와이잖아. 그거 모릅니까 누가? 호놀룰루 가면 모릅니까? 하와이 가서. 하와이잖아요. 떠나자마자 뭘 해줬어요? 최종적으로 문제없음을 결정해줬어요. 결정 문제 그게 권익이에요. 네. 권익의 그런 태도. 아니 300만 원이나 되는 명품 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이해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버려요. 네. 그런 데가 방심에 대해서는 또 봐줘.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그러니까 권익위가 정말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부정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가 네.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 최재형 목사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줬고 그다음에 직접 연락받고 간 거고 이런데도 본인한테 한 번도 연락도 안 해보고 네. 물어보지도 않고 진술도 듣지 않고 네. 증언도 듣지 않고 그러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제대로 된 결정이냐. 만약에 유일임 위원장이 20일 날 임기 종료인데 연임하게 네. 되면 본인이 또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본인이 뭐 본인 거를. 괜찮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괜찮다 그러겠지. 돌려보내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좀 책임을 나중에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져야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결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자신 생각합니다. 없으면 그 자리에 가지를 말든가 뭐하러 가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나요? 권익위원장? 아니 권익위원들이나 누군들이든 네. 그 중에 한 분이 또 그래서 사퇴하셨잖아요. 그분은 이제 어쩌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예, 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나서 저도 화가 갑자기 나요, 동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던지지는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별명이 많습니다. 참기자, 뼈기자, 해직기자, 해직영웅, 스피커 장인, 또 MBC를 정상화시킨 MBC 대표, 자 모두 이분을 이끄는 표현인데요. 레전드 언론인 박성재 전 MBC 대표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별명을 제가 좀 많이 붙였는데 아니, 너무 예. 띄워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네. 뵙던 것보다 지금 살이 좀 많이 빠지신 조금 빠졌습니다. 예, 얼굴도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네. 자영업하느라고 아니, 그래서 그래도 네. 어떤 일을 맡고 있는 것보다 자영업하고 이런 게 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아니 뭐 속세를 좀 떠나서 네. 하고 싶어서 예, 이제 제가 언론계에서 할 네. 일은 대충 다 한 거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해서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고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카페가 네. 북카페 오티움 네. 네. 대표입니다. 네. 근황도 좀 같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그 사장을 그만둔 게 봄인데. 네. 책을 한 권 썼어요. 아, 맞습니다. 예. 예. 그 책을 쓴 다음에 이제 MBC와 관련된 책이죠. 네.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고 쓴 책인데 아. 그리고 나서 작년 연말쯤부터 카페를 준비해 가지고 한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북카페인데요. 책하고 음악이 흐르는 네.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해서 네,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음악이 흐르는 카페고 그냥 오셔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이 책도 보시고 네. 음악도 듣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네. 북카페 오티움 지금 대표로 역임하고 계시는데 자 문제는 예측한 대로 지금 뭔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오늘 지금 이렇게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셨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진숙 전 대전MB 사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네. 그 이 흐름이 저는 이제 방통위원장 돌려막기 같은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사퇴. 바로 탄핵 발의가 되자마자 사퇴를 해버리고 그 시간적인 네. 그 격차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또 민주당이 약간 뒤늦은 듯한 느낌으로 한 발짝씩 먼저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MBC, KBS는 이미 그 장악됐잖아요. 그렇죠. 박민 예. 사장이죠. 그러니까 예. MBC 남은 하나 남은 MBC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불리한 카드를 계속 쓰는 거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법적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그거를 그 막을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가 없고 한 발짝씩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알죠. 예. 저하고 저보다 선배예요. 아, 선배입니까? 예. 그분이 86년에 입사를 했고 저는 93년이니까 꽤 선배입니다. 한 네, 7년 선배고요. 많이 선배네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유명하잖아요. 이라크 종군 기자. 그렇죠. 그 뭐 예, 그때 예, 이제 예. 그다음에 국민들을 알려졌죠. 평 기자 때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기자였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괜찮게 생각하는 선배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노조 활동을요? 예. 뭐 안 올리네요. 지금 저. 노조를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네. 좌파 노조다 네. 뭐 민주노총 지시를 노동 권력 네. 노동 권력이라고 하면서 근데 네. 본인이 노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92년에 네. 그 제가 입사하기 1년 전인데 그때도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사장 물러나라 하는 아하. 파업을. 예. 근데 그때 경찰이 들어왔어요. 유명한 예. 사진째죠. 손석희 아~ 아나운서가 잡혀와서 수위 입고 예. 뭐 그 사진이 있던 때 그때인데 예. 50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 마지막에 경찰이 들어왔는데 경찰이 들어온다는 정보를 알고 기자들이 수십 명이 단식을 했대요. 못 들어오게. 네. 근데 며칠 하다 보면은 이제 힘드니까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예. 그렇죠. 또 저녁에 한 잔도 해야 되고. 네. 뭐. 근데 네. 마지막까지 남아서 경찰이 들어오는 순간까지 남아서 파업 단식을 한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와. 여자 중에서는 하나. 그중에 예. 한 명이 강원도지사 했던 최문순 기자. 음흠. 그다음에 또 다른 선배인 정영일 기자라고 음흠. 계시고 여자에서는 이진숙 기자가 3명이 남아서 끝까지 단식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네. 김재철. 그렇죠. 유명한 김재철 사장의 입으로 네. 인사 그렇게 통하던 분이기도 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엄기영 사장을 쳐냈잖아요. 그렇죠. 네. 당시 MBC에서 예.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엄기영 사장이 버티다가 결국 이제 사퇴를 했고 임기를 다 못 채웠어요. 네, 못 채웠습니다. 사장이. 네. 예. 새 방문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아 넣었어요. 네. 그리고는 김재철 사장이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진숙 기자가 홍보국장이 됐어요. 네. 예, 김재철 사장이 이진숙을 홍보국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홍보국장이란 거는 사장의 대변인 같은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김재철 사장이 입이라고 불렸었죠. 예. 자,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도 김재철 사장 때 상황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비슷하죠. 방문진이 또 바뀔 네.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시기상 이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가 일성이 그런 거였어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도 가짜고 네. 공영방송 흉길 수 있다 표현을 네.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표현들? 이게 이제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네. 장관이라든가 방통위원장도 장관급이니까 그렇죠? 장관에 지명이 되면 대통령실에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도 준비되어 그렇죠. 앞으로 뭘 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청문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6분이나 연설을 했어요. 맞습니다. 미리 네. 적어온 거를. 거기서 이제 흉기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바이든 날리면 뭐 신앙님 김만배 네. 이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라고 비난을 막 했거든요. 네. 특히 바이든 날리면을 굳이 강조한 이유는 이 보도, 제가 그때 사장일 때거든요. 네. 이 보도가 나갔을 때가. 이 보도를 빌미로 해서, 으흠. 고리로 해서 아마 MBC 사장을 교체하겠다는 그런 암시를 미리 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1심, 정정보도 1심에서 네. MBC가 졌거든요. 그렇죠. 재판부가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예. 졌는데 지금 항소가 진행 중인데, 네. 예, 아마 이거를 가장 큰 명분으로 해가지고 사장을 교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일부러 바이든 날리면 얘기를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예, 예.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를 날리면 네.
책 제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MBC를 날리면 아주 뭐 제가 네. 봤을 때 장명 센스가 엿보이는데 네. 뭐 말 나온 김에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인데 왜 MBC를 날리면?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제가 네. 사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서 네. 그 책 그 얘기를 좀 앞에 썼어요. 네, 그러면서 그 윤석열 정권의 언론 정책과 예. 언론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또 MBC가 어떻게 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하. 이 MBC가 예. 신뢰도 1위까지 올라왔는지 아. 이런 거를 과정을 국민들에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네. 앞으로 MBC를 날리려고 네. 하는 사태가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쓴 책인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그래 보이는데 네. 뭐 그 책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있는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도에 해직이 네. 됐잖아요. 네. 네. 이진숙 홍보국장 예. 이비한테 김재철 이반 이빈 네. 지금 네. 이진숙 당시 홍보국장 네. 그래서 돌고돌아 제가 네. 해직됐을 때는 홍보국장을 하다가 보도본부장 아니에요? 기획본부장으로 예. 승진했을 때입니다. 아, 예. 기획본부장이군요. 예. 그리고 그러자마자 제가 해직됐어요. 네, 해직되고 2012년 해직되고 뭐 이런 말 죄송하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MBC 사장으로 또 귀환을 예. 하셔서 많은 분들이 또 용기와 또 희망을 가졌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해직이라는 거 뭐 파업을 했기 때문에 퇴직된 거고 예. 그거 하면 상황이 좀 바뀔 거다.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파업을 한 거는 사실 네. 이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긴 했지만 노조위원장은 그 2007년 MB정부 초기에 했고요. 네. MB정부 말기 해직이 됐거든요. 네. 노조위원장 다 그만두고 돌아와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또 김재철 사장을 몰아내자 공정방송 하자라는 파업을 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평범한 조합원, 네. 고참 조합원이었죠, 그때는. 네. 조합원의 자격으로 그냥 파업에 참가한 건데 느닷없이 저랑 최승호 선배를 해직을 시켰어요. 그 이후 그때 이진숙 본부장이 네. 해고하면은 인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내가 왜 해고가 돼야 되냐. 아,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진짜? 물어봤죠. 어. 내가 무슨 직함도 없고 아무것도 네. 없는데 왜 해고냐 그랬더니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저하고 최승호 선배가 네. 이렇게 노조 후배들이 집회를 막 하고 있으면 예. 저쪽에서 담배 피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 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딱 내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배우라는 거죠. 아, 배우다. 담배 피면서 쳐다보고 있는 배우다. 예. 예. 막 아, 마치 그런 심하네요. 그런 식으로 저랑 최승호 선배를 몰아갔죠. 아.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 이동관 대변인이 이제 홍보수석 거치면서 네. 만든 문건이 하나 그렇죠, 있습니다. MBC 정상화 예. 나중에 다 드러났죠. 예, 예. 거기에 보면은 최승호 박성재가 쳐내야 되는 인물. 무조건 빼야 예, 되는 예, 좌파 언론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예, 예. 네. 이게 들어있어요. 그 문건에 네, 네. 예, 좌파 언론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이제 김재철 사장이 실행을 한 거죠. 실행을. 예. 예, 저는 그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이진숙 씨가 그때 뭐 결정은 하지 않았죠. 하진 않았지만 예. 기획본부장 정도가 됐었는데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파업을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시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네. 파업이나 뭐 이런 예전식의 네. 투쟁으로 예. 아마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네. 후배들이. 예. 네. 그래서 좀 더 영리하고 즐기게 싸웠으면 좋겠고 음흠. 저도 밖에서 도와드려야죠. 도와주신다. 저는 원래 상황도 바뀐 것 같아요. 속세를 좀 떠나려고 그랬는데. 자, 속세 떠내서 지금 스피커 한참 하시던 얘기가 있었어요. 스피커 장인 아니냐. 아, 그거는 그냥 직접 판매도 하셨다고 하던데 하필 왜 스피커입니까,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좋아하는 거 스피커하고. 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듣는 도구, 오디오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니요, 좋아합니다. 예, 네, 네. 그죠. 네. 남자들 특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진 찍으면 카메라 예. 취미를 붙이듯이 네. 저도 그래서 오디오에 좀 공을 많이 들였고 예. 특히 스피커를 많이 바꿨어요. 만들 수도 있네요. 예, 그 많이 이렇게 중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만들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침 해직 기자 때 시간이 나오니까 예. 스피커 몇 개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인터넷에 이제 올리잖아요. 네. 자랑도 하고 막 동호회 같은 데다가 그랬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이걸로 먹고 살아볼까? 아,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제가 대단하시네요. 스피커 사업을 했습니다. 스피커 듣는 귀도 좀 많이 발달해 있습니까? 남들보다? 음악을 많이 들으면 세세한 거 다 듣고 오디오를 이것도 듣고 저것도 아하. 듣고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귀가 트이죠. 트이고 네. 결국은 만들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다 네. 보면은 좀 그렇게 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스피커 장인이 된다는 거는 사실 놀랍습니다. 하여튼 이력이 항상 다양한데 네. 자, 다시 또 현안 질문 좀 드려보면요. 자 이진수 후보자 가장 뭐 시급한 현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영방송 공영성 제자리 찾기 얘기하면서 방통이 지금 2인 체제인데 이거 민주당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제가 반박해 볼게요. 네.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는 말은 네. MBC를 어떻게 되돌려 놓겠다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KBS를 놓고 보자면 네. KBS를 되돌려 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뭘 되돌려 놨나요? 지금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고 있고 시청률 떨어지고 신뢰도 떨어지고 돈도 안 걸쳐요. 근데 KBS 구성원들이 네. 박민 사장을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수신료 문제라도 맞습니다. 해결해라. 예. 힘 있는 사장이면은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근데 해결이 됐나요? 전혀 해결 못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 목표는 KBS, MBC를 뭐 이렇게 제자리, 정상화 아니면 뭐 보수적인 언론으로 돌려놓고 이런 게 아니고 예.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KBS, MBC 특히 MBC 같은 방송이 자기들 편을 들어줄 거다. 정권의 편을 들어줄 거라는 거는 망상이죠. 네. MBC는 어떤 정권도 편 들어주지 않는 방송입니다. 그냥 언론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가장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네. 그게 안 되거든요. 네. MBC가 TV조선처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가뜨릴 거예요. 분명히. 네. 그래서 아마 그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을 사장을 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네. 사장을 MBC 보내는 MBC 애정이 없는 사람. 네. MBC 출신이면은 네. 뉴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충성을 해도 네. 드라마라든가 예능이라든가 뭐 올림픽 중계라든가 이런 네. 거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놔둘 건데. 네,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예. MBC가 잘 나가면 안 돼. MBC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런 네. 것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는 민영화. 이진수 후보자가 네. 예전에 민영화. 그렇죠. 민영화 시도의 논의를 했었죠. 네. 정수학회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방통위 2인 체제 책임 문제도 얘기했는데. 네. 거슬러 올라가면 최민희 후보를 받지 않은 게 윤석열이에요. 그게 어쩌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네. 최민희 후보를 받으면 당시 2대2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통과를 못 시키니까 네. 아무것도. 그렇죠. 네. 이동관과 이상인, 그다음에 김연과 최민희.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민희를 안 받은 거예요. 7개월인가를.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가 결국은 사퇴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의원이 가방위원장, 되셨지만. 가방위원장 돼서 네. 김홍일 위원장이고 뭐 방통위원들을 엄청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무슨 민주당 탓을 해요. 이거는 뭐 그렇죠. 이거는 균형을 따져서 뭐 양비론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무조건 저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 이진수 후보자 얘기 중에 네. 공영방송 또 공영 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다. MBC 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노동권력.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진짜 황당한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민주노총이 네. 산별 노조니까 네. 그 밑에 언론 노조도 있고 뭐 금속 노조도 있고 뭐 금융 노조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리고 언론 노조 밑에 많은 언론사가 있어요. 네. 그 중에는 SBS 같은 노조도 있고. 그렇죠. CBS도 있고. 있고. EBS. 그다음에 뭐 조선일보는 없지만 으흠. 많은 신문사 노조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출판, 으흠. 인터넷 언론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언론사 노조들이 다 무슨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요. 노동 권력의 지시를 받는 언론사입니까? MBC면 그런다고. 그러니까 SBS 보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노조 위원장도 했지만 네. 민주노총이 언론 노조나 아니면 개별 노조에게 으흠. 방송을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 그냥 이 약한 노조, 그 언론사 중에는 약한 노조도 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노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별 노조 산하에 있는 거예요. 네. 예, MBC나 KBS는 사실 그 안에 없어도 돼요. 음흠. 그러나 전체적으로 언론 노조가 지금 민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늘 프레임인데 민주노총이 만약에 언론 노조를 지배하고 있다면 네. 증거를 대야 됩니다. 증거를 대고 말하라. 예, 예. 예. 니네가 이렇게 지시대로 했잖아라는 증거를 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슨 노동 권력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청문회는 있지만 대통령 청문회 결과 여부 떠나서 임명이 가능합니다. 방통위원장. 네. 이진수 후보가 방통위원장 되면 특히 MBC 또 공영방송 지위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영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예, 본인이 민영화를 해보려고 네. 그 시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시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그리고 그런데 민영화가 금방 되지는 못합니다. YTN하고 좀 달라요. YTN은 원래 민영방송이었다가 네. IMF 때 어려워지니까 DJ 정부 때 공기업이 주식을 좀 사준 거거든요. 그렇죠. 샀다가 다시 이번에 다시 매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네. 근데 MBC 민영화는 법을 바꿔야 돼요. 방문진법. 방문진법에도 있고요. 그렇죠. 방문진법에 방문진이 70%를 소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방문인 이사들이 우리 주식 그냥 팔어 이게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민영화 지역 계열사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복잡하긴 하고 지금 남아있는 정권 동안에 그걸 추진할 여력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러나 분명히 민영화 얘기를 가지고 협박을 할 것 같아요. 협박을 할 것이다. 네, 협박을 예. 할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뭐 민주당이나 뭐 또 MBC 구성원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장님 보시기에는. 제가 그 사장할 때도 우리 네. 후배들한테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언론 본연의 업무를 잘하자. 어떻게 싸울 건지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네. 왜? 우리는 언론의 의무를 제대로 하면 권력 비판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국민이 지켜준다. 국민이 지켜준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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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주면은 찾아올 수 없다. 주면 못 가져온다. 아, 빼앗기면은 예. 되찾을 수 있다. 예. 즉 그냥 내주면 안 된다. 그냥 주면 못 가져오고 빼앗기면 가져올 수 있다. 네. 아 좋은 말씀. 저는 같네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우리 MBC 언론인들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보도를 잘 해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는 네. 싸우되 내주면 안 된다.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신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네. 지켜주고 국민들이 잠시 빼앗기더라도 되찾을 수 되찾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공영방송의 역할, 가치 또 앞으로 우리 공영방송이 네. 나아가야 할 방향 네.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MBC가 신뢰도 1위로 올라섰잖아요. 오랜 과정을 거쳐서. 근데 그렇습니까? MBC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JTBC라든가 이런 다른 언론들도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 관련 보도라든가 이런 거를 과감한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예. MBC라는 첫 번째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방송이나 언론들도 막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아 권력하고 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다른 언론사 맞네요. 오너나 간부들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눈치 보는 기사가 다 눈치 쓰겠죠. 보고 이제 예. 윤석열 정부의 진짜 애완견 네. 같은 언론사만 남겠죠. 그리고 우리 뉴스인사이다처럼 네. 유튜브나 인터넷 언론들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치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은 그리고 재상병권과 관련돼서도 MBC 같은 그 레거시 언론들이 네.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 취재한 걸 바탕으로 이런 데서 이렇게 분석도 하고 논평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네,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 걱정입니다. 네. 앞장서서 그 역할을 네.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순방치한이라고 생각해요. 네, 순방치한이다. 예. 예.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다른 언론사들도 다 위험해집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 또 이진숙 후보자 또 임명시켜서 그것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대표님 향후 계획만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뭐 속세를 떠나서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카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국카페만 합니까? 야, 이번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 이제 후배들을 외곽에서 좀 도와주고 네. 싶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도 불러주시면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MBC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 MBC 지키기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힘내라 MBC.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예. 좀
많이들 와주셨으면 합니다. 참석하십시오. 아, 물론 가죠. 아, 참석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C의 전 MBC 박성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